자, 2번 문장. 2013년도 직방직 구급 문제인데, 한번 풀었던 문제죠? 어디서 풀었어요? 생각이 안 나. 앞에서 풀어서, 앞에서 푸니 다 알지. 명사편에서 풀었잖아요, 명사편에서. 수랑 형용사. 알겠죠? 형용사편에서 풀었던가, 명사편에서 풀었을까요? 2번 뭐죠? 호물크스가 있죠?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호물크스, 호물크는 어떻게? 매니를 보니까 S가 붙어야 될것 같은데, 호물크는 무슨 명사다? 셀수 없는 명사, 불가사 명사라 있죠? 명사편에서 다 성일명 해놨지? 그러니까 2번이 답이라는 거고요. 자, 1번은 뭐야? 아직 숙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Yes 했다 동그람치라 있죠? Yes은 not yet, 부정문 다음에 쓰는 것이고, still은 부정문 앞에다가 쓴다겠죠? 그 다음에 either는 둘다 아니다 이거죠? 자, 나 사과 좋아해. 그럼 나도 좋아해. 그럴 때 me too를 쓰고요. 나 사과 싫어해. 나도 할때 me either를 쓴다겠어요. 됐어요? 3번은 뭘 봤어? if 절이 봤으니까 head pp를 봤죠? head pp를 보면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를 본다겠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사실에 반대다? 과거 사실에 반대다. 그죠? 4번 보니까 자, so that도 있죠? 그 다음에 here가 있어요. 무슨 동사? 지각 동사까지 보니까 here의 지각 동사, 목적어는 lives고 목적격 보호로 being blown off가 나왔지. 됐지? 여기 being을 썼단 말이야.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호로는 원형하고 현재 분사하고 PP를 쓸수 있다. 원형하고 현재 분사는 목적어 관계가 능동, PP는 수동. 그럼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어떻게 한다? 뒤에 보니까 the trees가 나왔죠. 명사가 있지, 목적어. 그러니까 능동으로 본다는 거죠. 이해되셨어?